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넉넉히 일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워치만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집회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날 집회는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린 영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은 영으로 삽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드나드는데 영으로 꽉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의 교회에서 옛날에 경배와 찬양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94년인가 95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초대를 받았는지 어떻든지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때 건반을 치는 자매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건반을 치는데, 그 영상이 이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제가 그걸 나중에 본 적이 있었어요. 영상을 봤는데도 내가 기름 부음이 느껴지더라고.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이 반주자가 두 손으로 다 반주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한 손을 듭디다. 반주자가 한 손 들어버려요. 그리고 한 손으로 쳐요. 그러다 나중에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반주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이에요. 반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설교는 영의 사역이거든요. 교회는 영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편견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효명한 성악가들이 찬성을 부르면 별 은혜가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난 은혜가 안 됩니다. 소리만 날카롭고. 근데 음악의 음자도 몰라요. 근데 그의 살아온 삶이 가시밭길이고 주님을 만난 고백에 찬송을 하는 사람이 찬송을 하면 그 속에 생명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거든요. 뭐라 표현은 못하겠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 위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대를 옮기리라.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첫대를 옮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교회. 가난해도 괜찮아요. 적은 수가 모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첫대가 있는 교회. 근데 그 첫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는요, 저주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모였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심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장된 복음,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장된 복음,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값싼 은혜. 헌집 고치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을 예로부터 했어요. 어르신들이 헌집 고치는 게 어렵다. 네. 표가 안 난다. 이 표가 안 나.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억수같이 하는데 폼이 안 나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고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은 돈대로 더 들었어요. 근데 새집만도 못해요. 이게 헌집 고치는 고통이라 해요. 운동선수가 폼을 잘못 배우면요. 나중에 교정하는데 시간 다 써버려요. 차라리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하면 쉬워요. 어설프게 폼을 잘못 배워놓으면 그걸 다시 뜯어서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려면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잘못 만나서 빛을 보지 못한 선수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잘못 배웠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코치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기술을 배워가지고 빛을 못 보는 선수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믿음을 잘못 배우면 잘못된 신앙의 줄기를 타고 있으면 고치기도 어렵고 이 마음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이 왜곡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방언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쏙 들었어요. 그것이 탁 들어와 있었네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면 결정적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를 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사탄의 소리 하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생겨요. 전통, 고집, 완고함 이게 종교형이라 해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전진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뜯어고치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된 듯 싶은데 다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 그래도 또 돌아가. 내가 누웠던 곳에 또 들어가 눕고 버렸던 곳을 또 취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영을 완전히 떨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WCC 종교 혼합주의인데 목사님들은 따라서 에큐니미칼 운동 괜찮다.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것이 딱 박혀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 혼합주의다. 잘못됐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쑥 들어가면 편협해 보여요. 속이 좁아 보이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 무엇이 나를 먼저 차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건 100% 잘못된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말할 가치가 없다고. 베리칩, 누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답을 안 하려다가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서 내가 답을 해줬어요. 답을 해주면서 내가 느낀 거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다. 그거 시작하면 내가 제일 먼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입장은 이것이에요. 잘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99%라도 100%는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장담 못해요. 그런데 왜 그걸 봤습니까? 맞으면 어떡하겠어? 그것이 맞다면 어떡하겠냐고.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딱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을 때
우수수수 받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진승의 편이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제성에 있다. 강제성. 강제로 받게 하면 그 뒤에는 흑심이 있는 거라. 신용카드를 내가 발급받든 안 받든 자유죠. 나는 신용카드 받기 싫어. 자꾸 빚지니까. 나는 현금으로만 거래할 거야. 놔둬야지요. 나는 배리칩 안 받아. 성경에서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안 받을 거야. 아, 그러냐고. 놔둬야 돼요.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받는다고 법으로 제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감옥에 넣는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안 받아야겠죠. 사회법을 저촉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안 받는다고 집어넣어요? 내가 그걸 안 받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겠다는데? 그죠? 근데 강제로 시행한다? 그러면 그건 그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그런 잘못된 위험한 신앙체계 사상이 내 안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워진다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위장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자, 위장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같이 봐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러다임, 사상체계, 굳어진 잘못된 그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신앙체계,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가르쳐준 신앙체계,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숙성되고 내려온 전통의 것인데 성경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따라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대답을 안 하네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이 주입된다면 그걸 거부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거부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상 닥치면.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리고 이걸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속기가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신학교에서부터 뿌리가 잘못됐어요. 감히 말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물들어놨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있는 거예요.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거든요. 근데 신학의 1번지가 독일이에요. 개신교는. 루터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면 거슬하니 그 사상과 체계를 7년, 8년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 쓰는 거예요. 스펙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또 인격이 좋아. 또 실력이 좋아.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강단에 갈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그러면 성도들은 다 그렇게 번져가는 것이죠. 이게 뿌리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은혜에 대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턱수염 없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욕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한국교회 90% 대부분이 이단파다. 이단이다. 구원파다. 구원파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가 구원파예요? 아니지. 구원파를 욕하고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도 사실은 구원파 같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하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말은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했어요. 값싼 은혜. 이게 멋진 말이거든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CCC가 세계 교회에서의 공헌한 바가 참 크죠. 사역리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냐고. 그저 브릿지 전도, 이렇게 다리 끊어진 거, 그 사이에 십자가 딱 놓고, 자, 이리 건너오면, 그래서 의자 비유 똥 놓고, 당신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것이다. 자, 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예. 그럼 영접 기도 따라 합시다.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쳐줘. 당신은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야. 교회도 안 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맹종하면 안 된다. 영접기도 했대. 영접기도 했는데 담배도 못 끊어. 영접기도 했는데 학교 생활이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건 영접한 게 아니죠.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근데 자기는 굳게 믿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다. 왜? 영접했잖아. 구원은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자격으로 갑니다. 어디 세상에 확신으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자격을 갖춰야지. 아멘? 근데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네. 확신은 있어. 근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안 가지요. 이 간단한 걸 안 가르쳐주네. 참 뭐 확신, 거짓 위로, 거짓 평안, 거짓 소망, 값싼 은혜만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값싼 은혜. 그걸 좀 정신 차리고 보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오해. 은혜가 후원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금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열심히 들여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켜야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선물, 구원의 선물, 그것을 믿으면 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는 거예요. 너무 거저 받으니까 너무 쉽게 아무 노력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그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은혜는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거지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비 낼 때가 됐는데 요새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700만 원이 나왔어요. 반학기에. 아버지가 700만 원을 딱 손에 쥐었어요. 이 아들은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을 거저 딱 받았어. 은혜지요. 거저 받았어. 거저 받아 놓으니까 고마운 줄을 몰라요. 봉투 그냥 대충 들고 알았어 알았어 들고 다니다가 등록했냐? 아, 내일 마지막 내일 할 거예요. 했냐? 모두 잊어버렸네 봉투를. 700만 원을. 왜? 쉽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쉬운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버지는 그 7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한 시간들을 수없이 지냈어요. 출근하고 싶지 않은 회사를 가야 했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도 해야겠고 새파란 사람한테 고개도 조아렸어요. 그래서 얻은 게 그 돈인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살과 피를 다 찢겨서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귀예요, 안 귀예요? 근데 이거 귀한 줄 몰라. 그저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아. 하나도 안 달라져요. 안 믿는 거라.
자, 오늘 말씀은 에서를 이야기해. 에서. 장자의 명분을 귀한 줄 모르고 팔아 버렸어. 이 이야기 잘 아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 털복숭이. 아주 마초예요. 마초. 야곱은 수줍어가지고 내성적이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음식 만드는 게 취미예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러 돌아왔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막 숨이 넘어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팥죽이라. 팥죽. 팥죽 한 그물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 팥죽을 만들어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권 주시오. 알았어. 아이고 귀찮다. 얼른 팥죽이나 한 그릇 맛있게 다오. 팥죽을 시큰 먹었어요. 에서가 그걸 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준다고 내가 무슨 지금 뭐가 아쉽냐 이거예요. 에? 풍요로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거든요. 에서는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 자기 손으로 험한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종이 많으니까. 당장 아쉬울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 장자고 먹으면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값지고 귀한 선물을 양식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라요. 오늘 성경에는 그 행위를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행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주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보세요. 음행하는 건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은 레벨의 잘못이 뭐냐.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거라. 이것이 음행하는 것처럼 큰 죄라. 망령됐다. 망할 행동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라. 네.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 것은 이렇게 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값싼 은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 만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귀한 걸 귀한 줄을 몰라. 물고기가 물에 있으니까 자기가 물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살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견뎌주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의로워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주겠냐, 언제까지.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걸 권면합니다. 첫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1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놓치지 않고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이 아프리카의 식민지 정책을 피고 아프리카를 막 침입해서 갈 때 어느 나라에 들어갔더니 애들이요. 벌거벗은 애들이 반짝반짝이는 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눈이 뒤집혀요. 그게 뭐냐? 다이아몬드야. 애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침입에 간 일본, 이 영국 식민지 이 군인들이 가서 사탕을 줬어요. 야야, 이거 사탕 줄게. 그 좀 줘봐라. 달콤한 사탕 때문에 다이아몬드 알맹이를 뺏겼어요. 이거 어디서 발견했냐? 저 산에 가면 널려 있어요. 개들을 앞세워 가가지고 사탕을 듬뿍 주고 앞세워 가가지고 그 광산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이게 이 땅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마귀가 순간의 것을 주고 영원한 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근데 이걸 속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여기도 수두룩해. 여기도. 검도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검도할 때. 내 살을 떼어주고 뼈를 가져와라. 그런 말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은 터져도 꼬매면 돼요. 뼈는 끊어지면 죽어. 내 살이 찢어질 망정 상대방의 뼈를 부서뜨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 마귀가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줘. 근데 그 속에는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무슨 말이냐? 내 쓴뿌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방해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내적 치유니 뭐 상처니 다 좋아요. 물어봅시다. 상처가 훈장인가? 상처는요, 위로받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주님을 만나야 치료가 돼요. 근데 자꾸 위로를 해. 안아준다고 상처가 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상처가 낫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님 만나면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달콤한 소리만 들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꾸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네? 휘젓고 다니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은혜 생활 방해하면 안 돼요. 응? 다른 사람 은혜 생활 방해하지 말아라. 너무 귀하니까. 교회 공동체 거침돌 되지 말고 교회의 공동체 기초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음행한 것과 같은 큰 죄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는 상실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17절 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냐.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버려버린 이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줄기예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팔고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물줄기인데 그것이 장자에게만 있는데 이 영적 줄기를 에서가 귀한 줄 모르고 버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삭이 축복을 못 해요.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줬으면 돌아간 야곱에게 빼앗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에도 때가 있다. 구원에도 날이 있다.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은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날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나중에 불 받으면 되지. 안 돼요. 그날이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결사적으로 부르짖어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철야를 10년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목이 터지라 해요. 목이 터져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나한테 대놓고는 말 안 하고.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10년 동안 저렇게 해서 뭐가 우리 교회에 뭐가 달라졌냐 그러더래. 뭐가 달라졌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나는. 외부에서 온 권사님이 계세요. 철야 때 오시는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요.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죽습니다. 좀 아끼세요, 그래요. 근데 저도 좀 아끼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은. 응? 다음에 하면 또 되지, 뭐, 좀 아끼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그래서 올라올 때는 내가 다짐을 해요. 이제 목이 쉬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대 결절이 온대, 잘못하면. 성대 결절로 설교 못하는 목사님을 내가 봤거든요. 내가 팍 꺾여버리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 솔직히. 그래서 좀 아껴야지. 올라올 때는 그래. 근데 오면 안 돼요. 왜? 오늘로 마지막으로 못 볼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제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통로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께 나오는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은혜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기회가 있어요. 장자권을 소유할 때가 있고 뺏겨버린 장자권은 다시 취하여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은혜가 귀한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을 두고. 청춘은,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청춘은 젊은이들에게만 맡겨놓기는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속에 숨겨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귀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정작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모른다. 그걸 정작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청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날이 곧 온다. 그날이 곧 와.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이라. 큰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구소련이 쓸데없는 얼음 땅이라고 알래스카를 팔아버렸어요. 미국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팔아버렸으니까. 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푼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나라가 어렵다고 세상에. 쓸모없는 얼음 땅 집도 못 짓고 응? 필요도 없는 땅이라고 팔아버렸어요. 좋다고 팔았을 거예요. 팔 때는 똑똑하다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시추선을 넣어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 가스가 있는 거예요. 천연자원이. 미국은요 거긴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아까 아껴놓느라고. 나중에 급할 때 파내려고. 러시아는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성질이 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없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만난 적이 없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갔다 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목사님 반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들을.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간증을 합니다, 나와서.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미 상처가 너무 많아,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고생을 죽도록 하고 컸어요. 누려보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친구 전도받아서 찾아간 곳이 교회야. 교회 갔더니 그렇게 잘해줘요, 자기한테. 따뜻하고.
형제님, 형제님하고. 그래서 교회를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했어요, 또. 이쁨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그러더래. 믿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신학을 했대요. 신학을 해서 이 사람은 기본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도사를 나갔는데 또 전도사 가니까 또 열심히 했대, 교회 일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래.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 목사를 받아서 부목사님 돼서 몇 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어디 한 4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라고 초청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거길 갔다는 거예요. 가서 또 열심히 했대. 프로그램도 하고 어른들을 잘 모시고 효도관광도 보내고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독서실도 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더래요. 50명, 70명, 100명, 한 130명이 되더래요. 103.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끌고 가는 교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복음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분이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부흥이 되더래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도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차리가 좋아서. 주차장이 넓어서. 우리 교회는 틀렸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고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값싼 은혜가 주는 피해가 뭐냐 이게. 은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죄의 심각성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왜곡되고 잘못된 회개를 조장해요.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요, 믿어야 되는데 믿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양면 같아요. 나는 믿어. 근데 회개한 적이 없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값싼 은혜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회개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거저 받았는데. 이게 문제라. 고해성사, 카톨릭의 고해성사 이단적인 것입니다. 연옥 이단입니다.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 승천설 이단입니다. 100% 잘못된 거예요. 100%. 사람에게 죄를 구하는 것의 잘못. 첫째가 이거예요. 고해성사의 치명적인 문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람이 사해 줍니까? 주님이 사해 주지. 어떻게 중보자가 사람이 되냐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평안히 가라 평안하지 말하오니까 속이 시원해 편안해요.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두 번째 고해성사의 치명적인 문제. 첫째는 사람에게 죄를 구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진짜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가짜 회개만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자기의 죄를 고백해. 이게 가짜 회개지요. 가짜 회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죠? 다윗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해요. 다윗이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건 다르다 경우가 그 말이에요. 자,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같을 수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똑같이 취급해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똑같이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어쨌든 피해갈 건다 피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기억도 안 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아주 영리하긴 되게 영리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알고 짓는 죄와 예? 모르고 짓는 죄와 한 번 짓는 죄와 똑같은 죄가 똑같이 취급하겠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들이댑니다. 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 받아줘요. 화를 안 내셔요. 그리고 물을 딱 줍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모세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막 해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근데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정리되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정리하세요. 예?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제 알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섰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깨달으시죠?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알고도 안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진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용서하세요. 100%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왜? 우리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구해냈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저 지은 게 없는 것이 저주라. 지은 게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 그 죄를 버리는 것이다.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와서 이런 말 들으면 다 풀어놔. 주님 앞에. 그 집에 갈 땐 다시 다 싸. 가지고 짊어지고 또 가. 가지고 교회 와서 또 싸. 또 풀어놔. 말씀을 듣 때는 풀어놔.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 이거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거 내놓을게요. 이것도 내놓을게요. 이것도 내놓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다 주섬주섬 싸. 왜? 그것을 버리자니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고달프고.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워낙 영리하니까. 요건, 요거 안 하기로 딱 내려놨어요. 기도하고. 요것도 내려놨어요. 요것도 내려놨어요. 돌아서니까는 허전해. 살 일이 막막해. 그래서 안 되겠다. 주님 아시죠? 힐끗 쳐다보고 이거 다시. 가만히 있자. 이거 오니까 이것도 있어야겠네. 이거. 가만히 있어. 이것만 갖고 되나? 이거 물 떨어지면 되나? 이거 물병 갖고 가야지. 딱 싸가지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값싼 은혜의 결과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번번이 패배하고 타협하면서 받은 은혜도 결국은 상실하여 멸망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값싼 은혜는 영적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값싼 은혜는. 자, 12절 봐요. 12장 14절. 이 말씀만 딱 떨어져 놓고 보면은 이 말씀만 딱 떨어놓고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이 말씀은 무서운 말이에요. 자,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 계신 천국이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대로 보면. 자, 거룩해야 하나님 만나요. 거룩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시죠? 영적으로 잘 안 자라요. 그럼 두 가지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첫째, 거듭난 적이 없어요. 태어나야 자라지. 아이가 뱃속에서 있다 태어나야 밥도 먹고 크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큽니까?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거듭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어불성설이지.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거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따가 기도할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집사 필요 없어요. 셀리더도 필요 없어요. 제가 기자청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20년 전에. 애들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가 크니까 많이 모였더라고. 그때는 또 애들이 제법 많을 때니까. 마지막 날 3일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가서 내가 도저히 다리를 여기서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왔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은 이 친구들 내가 용기 주러 온 게 아니라 천국 보내러 온 자리거든요. 발이 안 떨어져.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보면 희득거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 없거든 걔들은. 분명히. 내가 막 눈으로 잡는데도 그래요. 그때는 내가 더 날카로워가지고 몸무게도 더 이렇게 안 늘었었고 더 날카로워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더니 친구가 야야 네 설교 들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막 죽일 것 같아. 응? 나는 그걸 칭찬으로 들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집에 가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나와요. 나중에 세상에 그 부장, 거기는 부장이 장로님이시더만요. 장로님이 나왔어요.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저는 그분 존경해요. 애들,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용기를 가졌어요. 이분이 진짜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성장하지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 두 번째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못 듣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 밥이 문제가 있든지 그 안에 병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아요? 거듭났는데 성장 안 한다.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오래 믿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어디서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술술술술술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쉽게 예수 믿는 거.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을 엄청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값싼 은혜는 나태와 방종을 조장해요. 나태예요. 아주 방종, 기만, 건방져 하나님 앞에. 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주님이 계신데 누가 까부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값싼 은혜 버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지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귀신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딱 바꾸세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귀신은 벌벌 떱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귀신은 우습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혼자 밤길 가면 되게 무서워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사는 것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자,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구원을 자꾸 이렇게 구원의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 메시지가 안 나가요. 우리 성도들도 지겹겠다. 저 목사는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는가? 수준 낮은 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교만인데 그런 생각도. 그러다가 이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제가 이런 뉘앙스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괴로워요. 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이 아닌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디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 나는 그 책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내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원을 의심하는 게 불신앙일까? 불신앙 아니라. 구원을 의심해 보는 건 불신앙이 아니고 지혜라. 아멘하시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보라니까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책임감 있구나. 너 긴장하고 있구나. 안심이 된다고요. 안심.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무뎌져서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날이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지 의심해보라. 의심해봐라. 아멘. 의심해보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의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자꾸 병원 가잖아요. 자기 건강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내 믿음을 자꾸 의심해봐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뒤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돌다리로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위장된 복음, 값싼 은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 그릇된 복음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건 비정상적이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사랑 구실 못하는 내 새끼 남한테 보이기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하여 우리 주님 날마다 만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귀한 줄 알자. 좋은 걸 선택했으니 뺏기지 말자.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장자권 절대 뺏기지 말고 세상의 것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하찮은 것에 뺏기지 말고 어려워도 뺏기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놓치지 말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도 시련이 와도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